안녕하세요. 모모 엄마예요. 오늘은 데드 피닉스의 소식입니다. 타카라토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데드 피닉스의 사진이 있는데요. 데드 피닉스 제로 아토믹. 발매일은 1월 26일입니다. 가격은 약 10,000원 정도네요. 바로 타카라토미 쇼핑몰로 가볼까요? 자세한 사진을 볼 수 있죠. 암호 주변에 데드 하데스의 특징인 무게추가 8개 있고요. 리바이브 피닉스처럼 암호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죠. 불사신 디펜스의 재림. 초중량의 데드 암호에서 강력한 카운터 공격 가능. 디스크와 드라이버 방어력도 올랐다. 디펜스 유형의 베이블레이드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젠 카운터 공격 능력까지 갖춘 불사신 베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실제 경기를 볼까요? 이것이 데드 피닉스의 박스이고요. 레이어 실물 사진입니다. 제로 디스크의 아토믹 드라이버. 아쉽게도 아토믹 드라이버 대시가 아니네요. 물론 아토믹 대시 드라이버면 너무 강해서 반대로 재미가 반감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드 피닉스의 암호와 리바이브 피닉스의 암호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바꿔서 끼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초제트 아킬레스와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암호가 분리되면서 초제트 아킬레스를 오버피니쉬 시키죠. 암호가 워낙 무거워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데드 피닉스와 함께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